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이 물이 점점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봄하고 가을에는 일교차가 많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물이 많이 잘 들잖아요. 네, 그 일교차를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은 이렇게 물이 아직도 가을처럼 불타는 물이 드는 이유에 있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불타게 아이들을 불이 타도록 만들어주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연봉부터 오렌지, 멀로, 파랑새, 크로커다일, 레드 한타지아, 러우. 꽃과 같이 예쁘죠? 아, 이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원종 프리티. 진짜 빨갛죠? 네, 황홀한 연꽃. 네, 요거는 한엽 롱기시마 뭐 등. 요것도 엄청 빨개졌죠? 네, 요거는 트럼펫 핑크인데 좀 약간 쌩얼이 돼 가고 있어요. 네, 올리카텍 하바나, 석연화 금, 뭐 요거 핑크 프리티. 네, 러블리 로즈. 네, 모두 모두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을 아직 잃지 않고 예쁘게 물들어가는 이유. 네,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것도. 네, 이것도 완전히 꽃까지 피고 물이 진짜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네, 완전 프리티도 홍포도도 이 뒤에 아이들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이유. 합식해준 아이들도 아주 손톱끝들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홍포도. 네, 이거 프릴. 이거는 이제 예쁘게 살아나고 있죠. 당인금. 릴리패드. 깻잎적성. 런요니. 네, 상아 스페셜. 또 밑에 요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요즘에 막 자구도 막 달아주고요. 바이솔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막 바이솔이 철화가 돼 가고 있어요. 철화. 네, 자구가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살살살살 잘 나오고 있고요. 거미줄 바이솔, 핀핀 바이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솔들도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이렇게 예쁘게 드는 이유가 뭘까요? 짜자잔,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네, 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한 7시에서 8시 사이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온도가 내려갈 무렵이죠. 한참 덥고 햇볕이 쨍쨍하게 햇볕이 질 무렵 지고 나서 한두 시간 후 7시, 8시쯤 네, 저는 이 방법을 한번 해줍니다. 네. 한번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샤워기로 해도 되고 물 뿌리개로 해도 되고 그 뭐죠? 칙칙이 스프레이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없으면 저는 이거 샤워기로 해주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먼지도 씻겨내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요즘에 뭐 송화가루부터 뭐 미세먼지가 엄청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얼굴이 많이 미어지잖아요. 먼지가 쌓이면. 그래서 이제 먼지도 털어줄 겸요 아이들의 온도를 저녁 때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교차가 이제 이렇게 요 에어 샤워기로 한번 뿌려볼게요. 네. 에어 샤워기거든요. 에어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요. 많이 먹지 않도록 위에만 살짝 주면 요 아이들이 뿌리까지 물이 안 가요. 잎에만 물이 가고 잎은 또 저녁 때 바람이 불면서 다 말라져요. 그리고 온도는 내려가고요. 이렇게 물을,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낮 동안에 쌓였던 먼지 있잖아요. 이것도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대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훨씬 깨끗하고 예쁘게 자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먼지만 털어내주듯이 이렇게 뿌려주면요. 스프레이를 뿌려주셔도 돼요. 이 아이들이 깨끗해지고 온도도 한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가요. 그래서 요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저희 집 아이들은 더욱더 빨갛게 물이 드는 거랍니다.
네. 릴리패드와 긴잎적성도 이렇게 가을날처럼 예쁘게 뿌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저거 에어 샤워기나 샤워기가 없으신 분은 스프레이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스프레이로 할 경우 이렇게 많은 양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손목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저런 에어 샤워기 철물점에 가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예쁘게 얼굴도 씻겨주고 저녁 때 온도도 낮춰주면서 더욱더 예쁘게 물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